저는 요즘에 이런 다육이 화분 볼 때 고민이 되게 많아요. 제가 어떤 이야기 하시는지 혹시 공감이 되시나요? 얘를 그냥 둘까? 혹은 분갈이를 할까? 요런 다육이 맨 처음부터 요 화분에 이렇게 헐비냈냐? 절대 아니에요. 풍성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무거워지면서 화분이 이렇게 보기 싫게 커지는 거예요. 얘도 처음엔 이 화분에 딱 맞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화분이 너무 커졌어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다육이를 작게 쫄려가기만 하는 걸까요? 어쩌면 다육돌에게도 성장 패턴이 있는데 처음에는 성장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굳혀지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적당한 때에 분갈이, 적당한 때에 충분한 관수로 이런 다육들의 어떤 패턴을 좀 살려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도 이 화분은 아니에요. 바꿔줄게요. 지금 분갈이를 하는 게 맞냐, 뭐 맞지 않냐 이럴 수도 있어요. 왜 시기가 그렇게 저는 좋은 얘가 보면은 아 한몸 자 지금 뿌리가 이렇게 났죠. 요 그냥 이 시기에 분갈이 딱 해주고 얘한테 그냥 관수를 좀 충분히 좀 해서 물을 좀 싹 끌어올리게 하면 그러면 저는 그냥 될 것 같거든요. 화분은 제가 요 시멘트 화분에다가 할게요. 시멘트 화분에다가 하고요. 낮은 화분에다가 하니까 이렇게 사실 얘는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물을 먹고 싶어서 뿌리를 냈는데 물이 없어서 다시 고사하고 이 과정을 반복한 게 느껴져요. 그런 애들이 목대에 이렇게 진짜 그 짧은 그 코끼리 수세미 같은 어떤 이런 그 뿌리들을 갖고 있거든요. 한 번이라도 물을 제대로 딱 해서 먹었으면 이 뿌리들이 싹 다 내려갔을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얘는 관수 때가 한 번도 제대로 맞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하고 흙은 제가 생선에다가 심어줄 거예요. 화가 밑에는 요렇게 조금 마사를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 뿌리 내리는 것을 관건으로 조금 지금 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용토를 그렇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 뿌리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여기에서 수용 자체가 이렇게 아름다워지질 않아. 아름답지가 않아. 예, 그런 다음에 제가 관수를 바로 해줄 겁니다. 되게 풍성했었는데 지금 관리를 잘 못한 거죠.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지금 얘가 뿌리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주 가지에서 뿌리가 나온 게 아니라 주 가지가 아니라 각각의 로제트 얼굴 밑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는 솔직히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금방 뭐 그쪽에서 막 나오면 그 목대에서 뭐 물을 빨아들일 그 일이 없잖아요. 원래 원 그 뿌리에서.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리가 쉽게 쑥 일어나 버리겠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요 뿌리들을 인정을 지금 해주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화분이 좀 작아지고 있죠. 얘는 물을 먹여야 돼요. 한 번도 물을 실컷 먹어본 적이 없는 불쌍한 아가야. 지금 뿌리 상태를 보니까 관수 텀이 너무 안 맞았던 거죠. 물을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다육이들한테 제대로 못 주는 게 맞아요. 지금 제대로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저는 이제 바로 관수를 해줄 건데 아 진짜 뿌리 진짜 공기 뿌리 정말 엉덩이 바로 밑에 난 뿌리 진짜 신경 쓰인다.
하고 마감을 얼굴이 계속 쪼그라드는 다육들은 굳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못 크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제가 요즘에 느낀 게 참 이렇게 잘 키워 농장에서 진짜 잘 키워놓은 다육들이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나름 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못생겨지고 있다는 게 되게 좀 제가 좀 그랬어요.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었거든요. 뭐 내가 재배농장 사장님처럼 다육이를 당연히 잘 키울 순 없지만 적어도 이게 한 온 지 한 1년? 1년 만에 이렇게 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이왕이면 잘 키워야죠. 이왕이면 잘 키워야 돼서 그분들이 판매 농장 사장님들은 다육이를 예쁘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아마 그러실걸요? 이렇게 다육이들을 쪼그라뜨리면서 예쁘게 하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제가 그래서 분갈이 방법을요 자꾸 제가 달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육이를 이렇게 큰 걸 사다가 이렇게 쫄리는 게 맞는 건가?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몽블랑 오늘 제가 분갈이 한 이렇게 큰 화분에 식재가 돼 있었는데 올랄라 이름표는 또 어디로 갔나? 이름표? 몽블랑 이름표야? 이 몽블랑 자연군생이어가지고 이 구름다육에서 온 녀석이거든요. 이거 가격 9만원이었어요. 9만원 9만원 자, 얘가 못 키워놓고 누구한테 허용을 해? 1년, 지금, 한 3개월 만에 완전 얼굴이 3분의 1? 쪼그라들었어. 23년. 1년 3개월 만에 제가 다시 분갈이를 해줬어요. 유봉불랑, 오드. 하나, 둘, 셋, 넷. 아, 하나 더 키워냈네. 아이고, 하나 더 키워냈어. 하나 더 키워냈어. 근데 잘했다 하자. 하나 더 난 거는, 잘했다고 하자. 나머지는 다 못했지만 이렇게 하고 녀석은 관수를 바로 할 거거든요. 관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뿌리가 아이고 어떡해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뿌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튼튼이가 보습성이 예, 물마름도 좋지만 보습성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낮은 화분 선택했잖아요. 낮은 화분 그만큼 이제 요 녀석 여기에서 저는 이제 뿌리 활착을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분갈이 했거든요. 뿌리가 활착되기를 빨리 오늘 날이 흐려가지고 생장쌈에다 이렇게 줘도 뭐 제가 바깥에서 놓고 이따 갈 때 털어줄게요. 이렇게 관수를 해줬어요. 분갈이 하고서 바로 관수하는 거 위험하다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자, 저도 이제 요 정도는 제가 좀 케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자신감이 있어서 요 녀석 정말 큰 화분에서 이렇게 옮겨줬어요. 얼핏 보면 웃기게 합식한 것 같지만 이래봬도 한 몸이랍니다. 목대가 이미 나왔고요. 로제트 바로 밑에서 뿌리가 나오고 있어서 좀 많이 좀 걱정은 돼요. 왜요? 분리가 빨리 일어날까봐. 분리가 빨리 일어날까봐 걱정은 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얘를 지금 관수를 좀 물을 먹이는 거여서 우선은 물을 먹이는 거에 중점을 또 분갈이를 했습니다. 자, 저는 이번 시간 요 몽블랑 오도 자연군생 너무 큰 화분에서 작은 화분으로 분갈이 마쳤고요. 뿌리 내림과 그 다음에 관수를 최선, 그 최대의 목표로 삼는 분갈이를 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